자진머리하고 자진자진머리를 배우자고. 강한타령 자진머리하고 자진자진머리. 예. 그 민요에 있던 것이 심청가 속에 편입이 됐는지 또는 심청가에 있는 것을 저기 민요처럼 이렇게 빼서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방아타령 이런 비슷한 유의 방아타령이 원래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방아타령에서 판소리로 편입이 되면서 좀 더 세련되어졌다고 그리고 전문화되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 왜냐면은 민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 자연발생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점점 민중의 사이에서 불리면서 만들어진 건데 판소리에서 그놈만 쏙 빼갖고 민요로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 지나친 추측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소박한 형태로 있다가 있던 남도 민요가 이제 판소리에 편입이 되잖아. 이제 만약에 그 장면이 나오면 방아 찢는 장면이 나오면 방아타령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그 대신 전문화하는 거지. 오늘날 무슨 노래가 있으면은 작곡가들이 할 때 더 세련되게 막 하잖아. 그러듯이 더 세련된 형태로 더 전문화해가지고 거기다 삽입을 했지. 했는데 이제 방아타령 일반 소박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듣다가 판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판소리 나오는 방아타령이 이쁘고 좋거든. 그 민요를 하면서 또 멋을 부려. 그놈 어떻게 멋을 부려? 그 판소리에 있는 방아타령처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멋을 부려. 그러니까 이게 상호 호환적이야. 왔다 갔다 이렇게 상호. 그러다 보니까 닭이 먼저냐 저기 뭐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이 돼버린 거야. 모호하게 경계가.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민요는 더 기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민요가 먼저 있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곡조가 소박한 형태로 있었을 것이다. 글이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이 다시 나왔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가를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민요가 먼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어디나 다 민요가 더 먼저거든. 그러니까 그런 저기 뭐야 포괄적 의미로나 그런 걸 본다면 이거는 민요가 더 먼저라고 봐요. 갑시다. 네. 어이호와 방아요에 이제 우리 배운 거 다 한 다음에 자진무리는 배우고 자진자진까지 해보자고 하는 데까지 시작. 어이호와 방아요 어이호와 방아요 떨그덩 덩 잘짓는다 어이호와 방아요 이 방아가 네 방아 강태홍허 저장하기로다 어이호와 방아요 덜그덩덩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목덕으로 왕허였은지 남기한이 중알손가 허유와 방아요 덜그덩덩 잘 짓는다 어이호와 방아요 유설씨 군모비소 일어나 한기로 집지셨나 어이호와 방아요 덜그덩덩 잘 짓는다 어이후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초안궁 곁에 둘런가 어이후와 방아요 떨그덩
잘 짓는다 허유와 방마요 머리 들어서 구르는 양은 장에 도료공이 성을 낸 듯 어유와 방마요 떨구텅텅 잘 짓는다 허유와 방마요 머리 숙여 내리는 양 주문왕의 돈술런가 어유와 방마요 떨구텅텅 잘 짓는다 허유와 방마요 옥빈호공한 비녀른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어하유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시작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그니까 그 네 번째 박 자진머리 네 번째 박의 끝 구간에서 그 먹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물려서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이렇게 조금씩 앞당겨서 당겨와. 응? 그러니까 그 첫 박이 당겨오게 해야 돼. 그래서 말이 나오고 하 이렇게 덩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조금씩 조금씩 땡겨서 이렇게 첫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박이 나오도록 조금씩 땡겨 나오도록 다시 시작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어이후와 방아요 조금 더 빨리 땡겨 나와야 돼 마지막에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응? 조금씩 더 땡겨 나와 시작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그렇게 만첩청산을 들어가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길고 굳은 소를 메어 매나 잘한다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길고 굳은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굿굿굿 그런 섬세한 음들을 살려야 돼 만첩청산을 들어가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길고 굳은 소를 메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이 방아를 이 방아를 놓았는가 그렇지 만첩청산을 들어가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길고 굳은 소를 메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이 방아를 놓았는가 그렇지 한 번 더 하게 이제 자꾸 이제 음정이 좋아진다 만첩청산을 들어가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길고 굳은 소를 메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이 방아를 놓았는가 어휴와 방아요 어휴와 방아요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잘 짓는다 잘 짓는다 그렇지 그 음을 거기가 잘 맞아야 돼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어휴, 이거 치고, 어휴와 방아요. 어휴와 방아요. 그렇지. 어휴, 아니, 만첩청산을 들어가.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굳은 소를 메어. 길고 굳은 소를 메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잘 짓는다.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잘 짓는다.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방아 만든 형용보니. 방아 만든 형용보니.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쩍 벌렸구나. 쩍 벌렸구나. 쩍 벌렸구나. 쩍 벌렸구나.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그렇지. 방아 만든 형용보니.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시작. 어디서부터? 방아 만든.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그치? 형용보니하고 한 박자를 쉬나요? 어디가? 아, 한 박자를 쉬는 게 아니라. 아, 앞당겨서? 아니, 아니, 좀 쉬어. 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조금 쉬고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이렇게 시작.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어유와 방아요. 가가 합해서 시작해. 사람을 비 사는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쩍 벌렸구나. 이렇게 가가 합여. 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이렇게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가 사람을 사람을 비양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두 다리를 쩍 가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박으로 가니까 합을 찾아 치기도 쉽지 않게 돼 있어. 왜냐면 곡이 단조롭다 보니까 장단으로 조금 더 기교를 부렸달까 이렇게 작곡이 된 곡이야. 만첩청산을 들어가.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굳은 소를 비어. 길고 굳은 소를 비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덜그덩덩 시작.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잘 짓는다.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덜그덩덩덩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 든가 두 다리를 쩍 사람을 비양 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이렇게 시작.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 든가 두 다리를 쩍 아니 바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이렇게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 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이렇게 시작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 든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어이구와 방아이구 이렇게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그렇지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아 그렇게 하지 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다리 내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아닌데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이렇게 시작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아니야 한 다리 올려 딛고야 한 다리 올려 딛고 그러니까 누가 한 다리 올려 딛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그런 노래 아니야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이렇게 하고 시작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다시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시작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시작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가야 돼 그런 박자 해야지 그런 박자를 못하고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그거는 유치원생이 하는 노래고 그렇게 하는 노래 없어 그건 음악이 아니야 한 다리 내려 딛고 한 다리 올려 딛고 이렇게 가서 착착 이렇게 해서 박을 이렇게 박 사이로 이렇게 가서 착착 이렇게 갖고 놀아야지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이건 그건 음악이 아니라니까 그건 뭔 말인지 알지?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이렇게 가야지 시작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그렇지 오리랑 내리락 허는 양은 오리랑 내리락 오리랑 내리락 오리랑 내리락 오리랑 내리락 오리랑 내리락 허는 양은 허는 양은 그렇지 오리랑 내리락 허는 양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이상하고도 시작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른들이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섹슈얼한 장면인 거야 이 방아 찢는 장면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어른들의 그런 저기 뭐야 그런 짝짓기 행위 같은 그런 거니까 그 형용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섹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상스럽다는 거지 그런 표현인 거야 근데 그게 상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럽고 너무나 원초적인 거지 사부님 해석이 참 멋있습니다